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중단됐던 학교 수학여행이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만 18살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내일부터 두 배 오릅니다. 군부대 내 사이버 지식 정보방 이용료가 소폭 인하됩니다. 내일부터 유럽산 중대형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철폐됩니다. 공정위가 수수료를 담합한 세계 채권 평가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수학여행 시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7월부터 각 시도교육감이 안전을 전제로 그동안 중단된 수학여행 재개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학여행 시행 방안은 또 앞으로의 수학여행은 수업과 연계된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원칙으로 하고 안전사고 대처 능력 등을 갖춘 안전요원을 반드시 동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100명 미만의 수학여행은 학교 자율로 실시가 가능하지만 150명이 넘는 대규모 수학여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80%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안전요원 확보 여부를 해당 교육청이 확인한 뒤 가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 1급과 2급, 3급 장애와 4급부터 6급 장애를 동시에 가진 중복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액이 7월 1일부터 97,000원에서 200,000원으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의 범위도 소득 하위 63%에서 70% 수준까지 확대돼 장애인 37,000명이 새롭게 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한 뒤 자산조사와 장애등급 재심사 등을 거치면 됩니다. 병사들의 부대 내 인터넷 PC방, 이른바 사이버 지식 정보방 이용료가 소폭 인하됩니다. 국방부는 군인 공제회와 협의해 부대 내 설치된 인터넷 PC방의 이용료를 7월부터 시간당 490원에서 440원으로 50원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지식 정보방은 병사들의 정보 단절 해소와 학습, 자기 개발을 위해 2007년부터 전부대에 설치한 인터넷 PC방으로 이용료는 시간당 180원에서 2010년에 540원까지 인상됐다.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490원으로 인하됐습니다. 한EU FTA 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배기량 1500cc 이상 자동차의 관세율이 현재 1.6%에서 전면 철폐됩니다. 또 1500cc 미만 소형차에는 4%에서 2.6%로 관세율이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유럽산 자동차의 국내 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관세 인하로 평균 50만원에서 80만원가량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 수수료를 담합해 받은 한국자산평가 등 세계 채권평가회사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자산평가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P&I 등 세계 채권평가회사는 지난 2002년부터 금융사에 금융투자상품의 시가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를 사전 담합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금융시장에서 벌어지는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해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6월 30일 주요 뉴스 브리핑 허아영이었습니다.